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터스의 첫 영구 결번자가 될 빈스 카터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랩터스가 빈스 카터를 영구 결번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빈스 카터는 랩터스의 첫 영구 결번자이자 두 팀 브루클린 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에서 영구 결번되는 선수라는 굉장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빈스 카터가 확실히 화려한 덩크와 뛰어난 실력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슈퍼스타였습니다. 비록 랩터스와 결별하는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대립각을 세웠지만 이 영구 결번을 통해서 둘은 화해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역사 속으로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빈스 카터의 랩터스 영구 결번 소식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 관련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브루클린 네츠로부터의 영구 결번 선언이었습니다.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은 브루클린 네츠가 먼저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카터는 뉴저지 네츠라면 몰라도 연고지가 브루클린으로 바뀐 이후에는 한 시즌도 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카터는 토론토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츠에서 영구 결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광이지만 랩터스에게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빈스 카터였는데요. 랩터스가 최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빈스 카터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빈스 카터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겸손해지고 생각이 깊어졌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터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되든 안 되든 랩터스의 이야기를 하고 영구 결번이 된다면 네츠가 아닌 랩터스에서 먼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다. 네, 본인의 영구 결번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본인이 랩터스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바른 생각이고 랩터스에 다시 한번 화해의 제스처를 건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카터의 연락 끝에 랩터스 구단 측은 논의 끝에 영구 결번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로써 구단과 카터는 공식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었던 영구 결번 선언식에서 마사이 유지리와 함께했던 빈스 카터, 본인의 영구 결번 선언과 관련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카터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많은 팬들 역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과 관련해서는 정말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지난 트리뷰트 영상에 대한 카터의 반응과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한번 믿어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랩터스톡을 통해서 여러 번 주장했던 의견은 카일 라우리가 첫 영구 결번자가 되어야 하고 빈스 카터는 영구 결번자의 자격이 없으며 영구 결번을 하더라도 라우리 다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구단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유지리 단장은 곧 차례가 올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우리와 드로자는 랩터스의 레전드라는 말로 덧붙였는데요. 재미난 것이 빈스 카터의 영구 결번식은 11월 2일 세크라멘토 킹스전에서 열립니다. 이날 랩터스의 스코시아뱅크 아레나를 방문하는 드로잔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카일 라우리는 100% 영구 결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지만 드로잔 같은 경우는 과연 영구 결번까지 될까 조금은 의심이 있었는데 드로잔 역시 영구 결번을 물어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참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카터와 랩터스 이제 화해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빈스 카터의 마무리에 대해서는 불호이지만 카터의 덩크에 대해서 불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만큼 정말 끝내줬던 선수였고 또 이 카터를 통해서 랩터스라는 구단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내부에서도 인기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카터가 없었다면 밴쿠버 그리즐리스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고 매각되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빈스 카터에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랩터스의 영구 결번자가 되었다. 이 영구 결번자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하고 이제 또 로컬에 기여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랩터스의 스타였던 시절 아쉽게 떠나면서 랩터스와 토론토에 해주지 못했던 것을 영구 결번자로서 좀 더 왕성히 활동하면서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참 먼 길을 돌아서 화해를 한 빈스 카터와 랩터스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함께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번외 이야기입니다. 빈스 카터가 떠나고 나서 그동안 랩터스에서 15번을 단 선수는 총 5명이 있었습니다. 호세 갈바호사, 아미르 존스, 앤서니 벤의 그렉 멀로, 에릭 모어랜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름 활약을 했던 선수는 득각이로서 스페인에서 날아와서 유로피안 커넥션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호세 갈바호사, 그리고 마지막 고졸 신인이라는 타이틀로 위기였던 커리어로 랩터스에서 시작했지만 멋있게 반등에 성공한 아미르 존슨이 있었습니다.
15번 이렇게 연구결번이 되었는데요. 굳이 선수가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빈스 카터와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자코비 월터가 견갑쇄골 염좌로 인해서 트레이닝 캠프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브루스 브라운의 수술 소식도 그렇고 랩터스에게서는 악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 시절 컬트적인 인기로 당시 한국의 팬들로부터 보너신이라는 닉네임을 얻던 맷 보너, 랩터스의 라디오 팟캐스트 팬590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맷 보너 선수 원래 미국 국적의 선수인데요. 랩터스에서 2년 동안 뛸 당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캐나다 국가대표에 합류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귀화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멋있는 선수네요. 그리고 랩터스가 지난 시즌 잦은 부상으로 로스터 운영이 힘들어졌을 때 10일 계약으로 잠깐 뛰었던 자하이머스 램지라는 선수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맺으면서 트레이닝 캠프 로스터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NBA를 보면 선수와 트레이닝 캠프를 맺고 하루나 이틀 후 아니면 바로 방출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선수들은 사실은 랩터스나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로 G리그 계약을 좀 염두에 둔 선수들인데요. 이런 G리그에서 뛸 예정인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 및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G리그 연봉만으로는 팍팍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는 구단 측의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정말 깜짝 트레이드로 칼 앤서니 타운스를 영입하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가 되었는데요. 지난해 랩터스는 애틀랜틱 디비전 성적이 1승 15패로 매우 부진했습니다. 또 하나의 절망적인 소식이 추가된 셈입니다. 이렇게 랩터스에서 연이은 불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팬덤 내에서는 탱킹을 하면서 그냥 대놓고 쿠퍼 플래그를 위한 레이스를 달리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탱킹해가지고 쿠퍼 플래그를 확실히 뽑을 수 있다면 저도 탱킹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보면 탱킹도 한다고 마냥 다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9월 30일 랩터스의 미디어 데이가 열립니다. 전설의 번가이 사건이 벌써 6년 전이란 시간 참 빠릅니다. 현재 랩터스는 약체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현재 랩터스는 미디어들은 물론이고 팬들 내부에서도 약체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킹 노선을 택할 랩터스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의 성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랩터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력으로 40승 이상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를 진입하는 것 혹은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